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2장 이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겠네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천지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단 신천지 때문에 이 아름다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이 참 슬픕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지금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1절을 보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드러나고요. 이제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보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그날에는 더욱 온전하게, 더욱 완전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실제로 완전하게 경험하겠지만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곳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전염병도 없죠. 처음 것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이 처음 세상이 다 지나가고 온전해진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선언하실 겁니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처음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완성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했고 세상을 온전하게 다시 완성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실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겁니다. 이 심판이 내려진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죠. 어떤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생명수 샘물을 마시면서 거하게 될 것이고요. 또 어떤 자들은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자기가 범한 죄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둘 중에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늘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수가 주어지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는 더 이상 결핍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고 죽이는 그런 슬픈 일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새로운 그 땅입니다. 오늘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가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땅입니다. 아마 그날에 가서 우리가 이해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소망은 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교회 속에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 교회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동행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망을 품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때로는 손해보고 고통스럽게 미움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를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